뉴욕키다 헬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구독자 사연이라는 코너로 와서 함께 신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구독자 사연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미국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미국을 생각하면서 이민을 생각하면서 또 유학비자로 살면서 이민을 결정을 하면서 두려움과 경제적인 생활 그리고 나의 잡에 대한 부분이 비전으로 필요할 때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보내주신 영상의 내용입니다.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미국에 오신 지 20년이 되셨고 목표와 실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함께 하시고 끝까지 영상 들어보신 다음에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 지 20년 된 50대 남성입니다. 한국에서 학교 나오고 IT 기업에서 6년, 7년 정도 일하던 중에 Y2K 붐을 타고 미국에 취업이 되어 벌이 걱정 없이 미국에 정착하게 된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시민권 신청해서 서류상으로 이제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IT 기업에 취직해서 잘 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태어난 둘째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IT 회사에 다녔지만 미국에 와서는 둘째 키우느라 집에서 살림만 했던 아내가 7, 8년 전 운 좋게 미국 IT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더블 인컴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두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들이 맞벌이로 모은 작은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하고 잘 살고 있었지만 아이의 미래와 회사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고민하다 캐나다 취업 이민을 준비하던 중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 IT 인력 부족으로 한국의 사람을 구하러 온 미국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르긴 해도 수백 명 이상의 한국 IT와 자동차 엔지니어 인력이 미국으로 저처럼 오셨으리라 추정합니다. 첫 연봉은 미국 중서부 7만 불 정도로 저희 네 사람을 살기에 그리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매년 3%에서 5%씩 인상이 되고 승진도 해서 지금은 2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일하는 직종에 따라 임금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IT는 가장 급여 수준이 높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는 반증입니다. 좋은 예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IT 대기업 대졸 초임은 보너스, 스탁옵션 등 포함해서 연봉 15만 불이 넘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임원 정도가 아닐까요? 하지만 일반 다른 일자리는 그보다 훨씬 못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 중에 IT 기술이 있으시면 잡 잡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벌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 생활이 두려우신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미국 생활 20년이 지나면서 느끼지만 미국도 문화는 다르지만 사람 사는 곳이라 정직, 성실, 노력의 대가는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쉽다고 느껴집니다. 업무량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자신이 맡은 일만 해낸다면 문제없습니다. 영어요? 영어는 어차피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보다는 일에 대한 전문 지식입니다. 그게 부족한 영어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분들 다들 똑똑하고 성실하니 부딪히면 다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좀 더 소개해드린다면 근무는 주 5일 40시간, PTO, 즉 휴가는 1년에 30일, Holiday, 즉 공휴일은 7.5일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고 7.5주 정도는 쉬는 셈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덜하죠. 업무 강도는 직장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한국보다 더 한다고 하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저의 경우 3분의 1 정도로 미국 회사의 일이 적다고 느껴집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의료비가 아주 비싼데 미국에서 보험을 제공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한 달에 700불 정도 부담하고 그 혜택을 봅니다. 저희 욕심 같지 않게 아이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되어 있고 한국말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말을 오히려 미국 출생인 둘째가 훨씬 더 잘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꾸준한 대화와 믿음 가운데 아이들도 건강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올 것이 100%의 한국말로 아이들에게 저희들 사랑과 생각을 다 전할 수 없고 아이들을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더 자주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미국의 생활비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비용, 학비, 기타 생활비 기준으로 제가 사는 미국 중서부는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10만 불을 번다 치면 한국 돈으로 1억 이상이라고 적지 않은 연봉이지만 돈의 가치로 보면 한국 돈의 반, 즉 5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연방의 주 세금,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컬 인슈런스 등등 무조건 떼어지는 금액이 20% 이상 되고요. 여기에 401k나 IRA로 개인적으로 노후연금으로 다 떼어내면 손에 떨어지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노후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저희들은 401k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년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게 빠듯해 소홀히 한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만 이제는 총력을 다해 65세쯤 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401k 디스트리뷰션으로 저희 두 사람이 평안히 여생을 살 목표로 꾸준히 불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자주 나가서 부모, 형제, 친구를 만나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행히 65세 이상이 되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 미국 돈을 한국에 받아 쓴다면 가성비가 더 좋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제 사연을 공유하는 것은 미국 이민이나 취업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렵던 시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빠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 형태의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각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미시간에서 보내주신 이분처럼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실천을 하시면서 현재의 생활에 더없이 행복함과 성공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삼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목표에 대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면 그만큼 최고의 인생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표, 목적은 많은 이민을 고려하시고 한국에서 답답한 생을 살면서 항상 번뇌와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신다면 긍정적인 모습으로서 이민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똑똑한 우리 한국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용기와 또 희망을 주시는 내용으로 목적을 주시고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때로는 이민 생활을 초기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유학 생활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갈등과 번뇌가 있음으로써 어떤 경험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분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민 생활에 있어서 최대한의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각기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멋진 모습을 그려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민 생활의 뉴욕 기다리쌤 시청자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분처럼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 뿐만 아니라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세계 각기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서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한 사연으로서 많은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실천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 한평생의 일생의 생활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더 좋은 게 없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 보내주신 구독자 사연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구독자분,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